이슈는요. 아, 이것도 진짜 황당한데 일본 외무성이 오늘 2024년 외교 청서를 발표했습니다. 외교 청서. 외교 청서는 뭐냐면요. 매년 4월 달이 되면 일본 외무성이 최근 국제 정세 그리고 일본의 외교 활동 이걸 정리해 가지고 백서를 만들어요. 백서를 만들어 발표하거든요. 그게 외교 청서인데 오늘 나왔습니다. 4월 16일 날. 그런데 그 내용이 진짜 황당하죠.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을 심판한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이 보인 이 대일 굴종 외교가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 일본에 대해서 완전 호구하니까 호구. 호구야 호구. 이런 호구가 있습니까? 박진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먼저 물병에 물반 채우면은 일본이 나머지 반 채울 거야 그랬는데 채우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일본이 발표한 외교 청서에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될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래요.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수용할 수 없으니까 한국 정부가 해결하라. 그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오만방자한 새끼들. 한번 기사 한번 볼까요? MBC 기사인데요. 오늘 2024 외교 청서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아예 백서에 외교 청서에 아예 모두 박아버렸어. 기가 막히죠? 또 하나는 뭐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한 거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 3월 달에 발표한 3자 변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통해서 빨리 해결해. 오히려 그러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 강제징용 관련해 갖고 전범 기업들한테 한국 법원이 야 1억씩 배상해 한거 일본 기업이 배상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됐죠? 배상 안 하니까 그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한테 뭘 신청했냐면 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이 있거든요. 그 자산 팔아가지고 그거 현금화해서 그걸로 받게 해달라고 지금 재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판결 나왔어요. 이거 팔라고. 근데 대법원에서 아직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아, 일본 정부 스미마셍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기업들 조인트 까갖고 물론 이건 저의 그냥 표현이에요. 우리 기업들한테 대신 그돈 주게 할게.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기금 마련해가지고 그 돈으로 피해자분들 대신 1억씩 주고 있잖아요. 주겠다는 거야. 아니, 전범 기업의 잘못을 왜 한국 기업이 그거를 변제를 합니까? 그게 제3자 변제라는 거예요. 전범 기업들이 내야 될 배상금을 3자, 한국 기업들이 대신 내게 하겠다는 게 윤석열의 방식 아닙니까? 아, 씨발, 진짜. 아, 돌아버리겠어. 그런데 이거를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 기업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보세요, 오늘. 외교 청소회사 보면 당당하잖아. 야, 너희가 3자 변제 한다고 했잖아. 윤석열이 빨리 해결해. 그럼 그러고 있다니까요. 오늘 일본에서 외교 청서가 보고되니까 이거와 관련해지고 우리나라 외교부도 비판을 했죠. 우선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요 비판을 했어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 청서를 통해 역사적, 또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요, 일본 정부를 비판을 했어, 항의했어.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요, 일본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도 않고 오히려 뭐라고 했냐? 일본이 한 말대로 알았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서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새끼들. 아, 전 그래서 법원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법원이. 이미 이 정부는 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일본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난 제일 황당한 게 이거야. 공탁금.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 피해자들한테 돈을 주는 거 아니야, 직접이요.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지금 15명이 있는데 15명 중에서 11명은 돈을 받았어요. 그분들 받은 거 갖고 뭐라 할 수 없어요. 받으셨어. 그런데 4명은 거부했고요. 절대 안 받겠다는 사람이 있죠. 내가 왜 받냐? 우리가 겨우 돈 1억 받으려고 이 수십 년을 싸운 게 아니거든요. 일본 정부의 사과,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 배상 그거거든.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될 걸 왜 한국 기업들 배상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마치 피해자들이 단순히 그냥 배상 1억 받으려고 돈만 주면 끝나는 거야. 거의 그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는 난 절대 안 받아.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법원에 공탁을 했어요. 공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들이 돈 안 받는다고 하니까 법원이 대신 맡아줘. 그런 다음에 나중에 피해자들이 돈 달라고 하면 좀 주세요, 그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피해자들한테 받기 싫어? 그럼 받지 마. 하지만 난 너한테 준 거야. 법원에 줬으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아쉬우면 받아가. 법원에서 공탁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 전범 기업들은요,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집니다. 왜? 이미 돈을 줬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들이 대단한 건 뭐냐면 이 공탁을 불수리했죠. 안 받았어요. 야, 피해자가 안 받겠다는데 왜 법원에 공탁을 해? 안 받아. 안 받았어요. 너무 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들이 잘한 게 뭐냐면 전범기업들 자산 매각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이미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전범기업들이 계속 이거와 관련해갖고 항고, 재항고를 하니까 지금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남았거든요. 근데 대법에서 지금 판결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국가 아닙니까? 사법부가 윤석열의 똘마니들이 아니거든요. 대법이 빨리 판결을 내려라. 어떤 판결? 국내에 있는 전범기업들 자산 있거든요. 이거 현금으로 팔아버리라고 빨리 판결 내린 다음에 그 전범기업들의 자산을 피해자들에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정의 구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거 못하게 하려고 계속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야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 한국에 있는 자산 팔지 마. 팔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아베가 지랄한 거고 무역 전쟁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문제를 끝내려면은 빨리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한 다음에 그 매각한 돈으로 가해자니까 가해자의 돈을 매각한 다음에 피해자에게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돈을 주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끝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벌써 일본한테 쩔쩔매고 있고
한국 대법원이 빨리 자산 매각을 판결해라. 그래야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는 거고 피해자들의 이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이 계속 정부 눈치 보면서 판결을 안 하고 있어. 근데 피해자분들 뇌물은 절대로 돈안 받겠다고 했거든.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대법원이 정말 법대로 빨리 판결을 해가지고 전범기업 자산 매각한 다음에 현금화 만들어 갖고 그걸 피해자들에게 주는 거, 그게 진짜 정의로운 판결이니까 대법원이 빨리 판결을 내려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게 오늘 네 번째 이슈입니다. 아, 정말 사악한 정부예요. 정말 있으나 마나한 정부가 아니고 이런 정부는 없어야 돼요. 일본과의 대일외교, 이 대구정외교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이 책임져야 할 새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개새끼들.